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라 공부 시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배우락 여승원 교수님의 도움으로 필기에 이어 실기까지 67회차에 모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미용물 기능장을 취득함으로써 저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를 목표로 하여 배우락 강의를 수강하여 공부하고 있었고 1차를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미용물 기능장이 있으면 한 과목이 면제됨을 알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7회 기능장 실기시험도 65회, 66회와 마찬가지로 미용물 안전관리법 시설 기준에서 배점이 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경향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알 수가 없었기에 시설 기준은 내용을 잊지 않을 만큼만 꾸준히 회독하였고 나머지 계산식, 화학반응식이나 서술형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학습에 있어 중요시했던 부분은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실기와 중복되는 내용은 정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미용물 기능장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난이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미용물 성질 및 취급이나 미용물 안전관리법 시설 기준 등 실기시험과 중복되는 파트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정리를 해두셔야 편합니다. 필기시험은 CBT 형식의 시험으로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만 실기시험의 경우 공부하실 내용이 많기에 두 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공부법이라고 하면 교재의 목차를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재의 목차를 복사해서 바로 옆에 두고 교재나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공부시간이 늘어갈수록 목차는 기억 속에 자리 잡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암기한 내용들은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암기한 것보다 훨씬 빨리 기억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용물 기능장 실기시험은 시험지에 한정된 시간에 정확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승훈 교수님의 일반화학 원소주기율표 암기법과 중독성 있는 그 음성입니다. 투박하고 거친 말투의 강의가 처음에는 독특하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독성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미용물 기능장에 도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공부 방법에 맞춰서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다음 회차에 시험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용이 생소하고 처음이라 어려운 거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복습했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것은 처음이라 힘들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